그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자기 딸한테 500만 원 주라는 게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. 그 딸이 그 고생하는 거 보고 그 500만 원 만드느라고 자기를 보내줬으니까 그걸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. 행복감이 안녕하세요.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천안에 돼. 사는 주연이라고 합니다. 10월 24일 97세 일기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경험담을 이야기하려고 해요. 제 어머니는 워낙 깔끔하시고 치매도 없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셔서 마지막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까지도 예쁘게 파마하고 가야 한다고 떼쓰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. 친정어머니는 저의 큰오빠 집에 4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.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씻겨드리기 위해 갈 적마다 허경영 신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.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시고 늘 성경책을 읽으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인가 목욕하시고 누우시기 전 신의님 사진을 베개 속에 넣어드리니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더니 이상하게 아프던 게싹 사라졌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프실 때마다 허경영 부르세요. 그러면 나아요 라고 말씀드렸죠. 올해 봄 4월쯤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. 내가 어제 몸이 얼마나 아팠던지 가슴이 쥐어짜듯이 너무나 아파서 허경영을 계속 부르니까 싹다 나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어느 날 턱에 혹이 생겼었는데 혹이 계속해서 자라길래 신의님을 뵈었어요. 신의님, 어머니가 턱에 혹이 자라고 있어요. 했더니 신의님께서 혹은 나아져라 하셨어요. 그 후로 혹은 갈 적마다 거무스름하게 변하고 어머니도 이상하게 나아지려는지 간질간질하다 하셨고 혹은 점점 작아졌어요. 그런데 올여름 7월 끝자락에 어머니가 무더위에 몸이 약해지시어서 제가 신의님께 말씀드렸더니 신의님께서 두세 달 남았다 하시는데 눈물이 핑 도니까 신의님께서 뭘 슬퍼해 백궁에 가시는데 하셨어요. 저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어머니에게 저녁마다 찾아뵈었어요. 그러던 중 오빠와 언니는 이제 엄마 치료도 해야 하니 요양병원에 모셔야겠다 하시더라고요.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한주한주 어머니는 몸이 마비가 되어가고 저는 갈 적마다 엄마 허경영 해 그러면 허경영 하셨어요. 결국 어머니는 10월 24일 백궁으로 가셨습니다. 요 며칠 전 제가 김장을 한다고 11월 17일, 18일 이틀을 큰오빠 집에서 김장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저의 올케 언니가 제가 온다고 한 그날 새벽 어머니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오니까 저에게 들려주라고 꿈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. 원래 꿈도 잘안 꾸신다고 하는데 꿈속 언니 머리맡에서 애미야, 애미야, 500만 원, 제 이름을 말씀하시며 저에게 주어라 하고 두 번을 연거푸 말씀하셨답니다. 제가 돌아가시기 한달 전, 어머니 아버지 백궁에 가시라고 쓴돈 백궁명패비 500만 원을 어머니는 아마도 백궁에서 제가 여유롭지 않은 것을 아시고서 주라고 하신 것 같아요.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보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솟아났습니다. 저희 어머니를 백궁에 올려 보내주신 신이님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 영상으로 힘들게 농사 지으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오빠, 올케 언니, 너무 사랑하고 감사 인사 올립니다. 끝으로 허경영 신의님을 처음 뵌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자기 딸한테 500만 원 주라는 게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. 그 딸이 그 고생하는 거 보고 그 500만 원 만드느라고 자기를 보내줬으니까 그걸 갚아주고 싶은 거야. 그렇다고 올케한테 많이 주라면 주나 안 주지. 그 500만 원.